이어서 요 나뭇잎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는 이동시켜 놓고요. 이 나뭇잎은 일단 잎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네, 펜 도구를 이용하겠습니다. 여러 도구 다 괜찮습니다. 펜 도구를 이용하셔서 일단 뭐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예, 이렇게 조금 모관한 부분은 연필 도구에서 매끄럽게 도구를 이용하시면 이렇게 조금 더 다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만드는 게 중요하단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요. 색깔 넣겠습니다. C80에 Y100이라고 일단 하고요. 나머지는 0이 되겠죠. 근데 잘 보시면 다 동일한 애들이 4개가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이렇게 줄기가 따로 있고요. 그래서 제가 줄기도 마저 그려보겠습니다. 원형 도구를 이용해서 동그랗게 검정색 그림을 그려주시고요. 여기 안에 있는 요거는 펜 도구도 괜찮고요. 펜 도구가 좀 예쁠까요? 엔터를 치시면 선이 끝나죠. 이렇게 앞뒤로 바꾸시면 됩니다. 모서리는 여기 보시니까 선은 K의 1PT예요. 1PT인 상태에서 선의 모서리만 단면 둥글게 만져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치만 하시면 돼요. 이파리 배치만. 얘도 그룹해 놓고요. 이렇게 하나 Alt 드래그로 하시고 회전을 회전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회전은 이렇게 박스가 생기면 모서리를 통해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크기가 약간 작아지죠. 그리고 나서 또 Alt 드래그 하셔서 물론 뭐 회전하셔도 괜찮은데요. 얘는 제가 보니까 그냥 이렇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색깔은 요거 두 개는 이 색깔, 밑에 있는 두 개는 조금 더 연두색이네요. 그래서 밑에 있는 두 개는 선택하셔서 C50에 Y100이 되겠네요. 그럼 모두 선택하셔서 그룹화 시켜놓는 게 좋습니다. 항상 제가 이렇게 그룹화 시키는 거는 관리하기 편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도 크기를 이렇게 여기 하나 대충 비슷한 사이즈가 됐죠. 물론 정확한 사이즈 맞추시려면 눈금자를 이용하시면 좋은데요. 눈금자는 컨트롤 R 키면 나옵니다. 그 상태에서 이 왼쪽에 있는 원의 경우는 25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그러면 25가 요 정도니까 이렇게 늘리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파리의 경우는 30에서 60, 약30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만들어 놓으면 크기 바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